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이패드 OS 15에 대한 미리 보기 내용을 지난번에 올려드렸었죠. 혹시 못 보셨다면 들어가셔서 지난번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새벽에 새로운 아이패드 OS의 베타2가 나왔습니다. 변화점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퀵노트입니다. 이번 새로운 기능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맥락을 연계해서 바로바로 메모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지난번 베타에서는 이렇게 애플펜슬을 이용해갖고 구석을 긁으면은 이게 튀어나와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연계해 놓은 건데 트리거를 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요거였는데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다가 들고 보시다가 그냥 오른쪽 하단을요 이렇게 긁으면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 이 페이지에 내용 메모 하고 싶어 하면 링크 추가해서 이 페이지에 적용되는 나만의 메모를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 줄 수 있죠. 오른쪽 하단을 긁으면 튀어나온다. 그리고 아이패드 OS 15 이제 아이폰 스타일의 위젯을 꾸밀 수 있죠. 다만 더 큼지막한 이런 위젯으로 화면을 꾸밀 수가 있는데, 날씨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의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포인트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리고 새로운 사파리 이번에 디자인도 바뀌고 탭그룹도 추가돼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이렇게 당기면 새로 고침이 되지만 새로 고침 버튼 어디 갔어 할 텐데 이제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이렇게 새로 고친 버튼이 있습니다. 읽기 도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눌러서 읽기 도구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점점점을 통해서 다시 읽기 도구에 액세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요 미모지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저도 주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애용하는 귀여운 기능인데, 편집해 보시면은 이렇게 옷이 있습니다. 옷이 굉장히 화려하게, 어머나, 뭐 요런 옷도 있고 요런 아방가르드한 빨간색 바꿔볼까요? 요렇게 전통적인 느낌부터 뭐 화려한 느낌, 각국의 특징들을 반영하기도 했고, 뭐 요런 체육복 느낌? 뭐 요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 색깔은 뭐 노란색으로 바꾼다든지, 요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미국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모노만 있는 게 아니라 한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 한복, 그리고 여자 한복까지 구현해 놨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한국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만든 거는 스티커가 더 풍성하게 늘어 있습니다. 지금 옷 입은 거, 요 한복 입은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하는 이런 스티커와 더불어서 새롭게 의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맥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능이 있는데,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프라이빗 릴레이라는 기능 있었죠. IP를 안전하게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신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물론 아이폰, 아이패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 아이클라우드 탭에 비공개 릴레이라고 있고 켜고 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세화가 돼갖고 IP 주소 위치를 가면은 일반적인 위치 유지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국가 및 시간대 사용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위치 유지로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요 IP 주소 위치 특정하는 기능으로 보니까 현재는 지금 서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국가 및 시간대 사용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은, 오, 요게 미국 캘리포니아로 바뀌네요. 이런 것도 이제 세분화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핵심적인 기능 쉐어 플레이, 요거 잠깐 써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멀티를 많이 강조하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페이스타임의 새로운 기능 중에서 들어가 있는 건데, 새로운 페이스타임 관련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고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페이스타임을 걸었습니다. 지금 iOS 15 기기에다가 페이스타임을 이렇게 걸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페이스타임 통화하다가 그냥 바로 나가갔고요. 음악 앱 같은 거 틀게 되면은 이렇게 음악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쉐어플레이를 저는 지정을 한번 했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다음번에도 바꾸려면 옆에 이렇게 제어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쉐어플레이를 음악을 자동으로 공유해 줄까? 아니면 다음번에 물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서 쉐어플레이 할지 말지 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는 지원되는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에서 같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하는 기능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서로 다른 사람도 같은 타이밍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 메리트인데 상대방도 근데 이게 서비스에 같이 가입이 돼 있어야 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기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냥 요 화면 공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상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진짜 핵심적인 기능 같습니다. 나의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3, 2, 1 하면서 상대에게 그대로 지금 나가거든요. 마치 지금 PIP로 넷플릭스 이런 거 보듯이 상대방의 화면이 이렇게 항상 떠 있게 됩니다. 특히 좋은 점이 얼굴도 나오고 화면도 나오기 때문에 실황 중계 같은 거를 함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음악 재생해 보니까 여기서 지금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음악 나오죠? 여기서 바로 그냥 음악 나오고요. 제가 화면 바꿨더니 바꾼 화면도 이렇게 나오고 그대로 지금 잘 송출이 되고요. 또 지금은 마이크를 꺼놨는데 마이크를 킨 상태에서 이렇게 노래를 틀면 여기서 막 시끄럽고 하울링 나고 난리 나거든요. 요 제어기 상태에서 바로 바꿔줄 수도 있고 상당히 괜찮죠. 보는 사람도 이렇게 폰이어도 가로로 하게 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이렇게 폰에서 공유를 시작하면 아이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전체 화면을 크게 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상대방의 아이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우리 같이 사진 볼까 해서 이렇게 넘기면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상대방이랑 뭐 사진도 같이 볼 수 있고 물론 이렇게 유튜브도 물론 같이 띄워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지금 띄운 유튜브 얼굴 이게 다 지금 여기 아이폰에 나오고 있죠. 같이 볼 수 있는데 다만 넷플릭스는 저작권 보호가 걸려 있어서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공유해서 볼 수 없지만 유튜브는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재밌는 점은 뭐 게임 같은 걸 해도 이게 꺼지지가 않아요. 계속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나오죠. 게임하고 있는 화면이 나오고 얼굴도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하는지 보면서 이렇게 게임하는 화면도 볼 수 있고 사운드도 물론 여기 나갑니다. 지금 이 게임 사운드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가로로 돌리면 가로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게임하고 있는 얼굴이랑 화면까지도 다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이 이거 쉐어플레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쓸만한 그런 핵심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얼굴을 카메라를 쓰면서 다른 앱을 쓸 수 있게 하는 이 기능이 개방된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멀티 게임 방송이라든지 더 편리한 줌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 면에서 새로운 아이패드 OS 15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재밌지만 아직 베타 개발자 베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불안전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보시고 차차 또 다른 변화 생기면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